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총평 먼저 할 건데, 사실은 3월호평 총평을 빙자한, 사실은 그냥 이 캐스트예요. 이 스키마 채널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이 3월호평 등급컷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다 떴죠. 정답률 다 떴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저 몰라요. 지금 6평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이 언매를 할 것인가, 화작을 할 것인가. 네, 6평 나와봐야 알죠. 왜냐하면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공부의 3월학평을 계기로 해서 방향을 잘 잡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까지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이제 남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꼽히는 봄이 됐고 하니까, 난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많은 질문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스키마 체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하고, 3월호평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3월호평 해설을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3월호평 자체의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체화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 가장 큰 오해가 시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각화. 이게 스키마를 체화를 하면 딱본 순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무슨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볼래요? 인간. 머릿속 인간을 한번 떠올려봐요. 머릿속에 인간의 눈, 코, 입이 바로 그려졌나요? 그러지 않죠. 눈, 코, 입을 그려야겠다 생각하면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때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죠. 원래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글을 읽고,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개념을. 그쵸? 잘 사용하고 있죠. 그 단어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바로 시각화되는 게 아닙니다. 시각화랑 표상은 그래서 별개 개념이에요. 우리는 표상화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꼭 선명한 시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도 이게 바로바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그 내용이 시각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면, 그분에 대해서 내 노력하면 시각화될 때도 있어요. 그 색깔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각화와 표상화 같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체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냐? 선지를 예측할 수 없어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체화 수준이에요. 체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모든 문제풀이 능력을 늘리는 방향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암묵지라는 게 있어요. 그쵸? 암묵지라고 하는 거는, 테시트 날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예를 학평 문제에서 뭘 털어요. 아, 털어. 뭐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턴다고 하는 게 가까이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다리를 털었다. 아, 털어. 그러면 이제 멀리 가라고 하는 거지, 가까이 오라고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도식화하는 거를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라고 하는 건요, 이 정보 모델링의 수단이 되는 건데, 이 정보들에 대해서 이 정보 모델링에서 정보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정보 모델을 참고로 전문가들은, 네. 전문가들은 K맵이라고 해요. 아이씨, 요즘 K란 말 많이 붙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코리아 그런 게 아니라, 이 K는 날리지를 말해요. 정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험이 여러분 100%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고 나서, 아, 개티어 문제? 알았어, 이제. 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개티어 문제 같은 거는 대학원에서나 배우는 겁니다. 철학과에서도. 웬만한 인식론 교과서에는 처음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개티어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나 배울 수 있는 건데, 그걸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독해가 성공하려면 인지과학에 따르면 90%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 정도가 새로운 정보였을 때 독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90%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아니죠. 한 70~80%가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지를 들고 와서 인지과학 한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한 풀어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푸냐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면서. 완벽하게 개념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실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선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문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문학 문제를 풀 때도 완벽하게 우리가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도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나왔던 이 전우치 어떤 게 나왔어요? 이 말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그림 속에 들어있는데 전우치는 그림 속에 들어가서 말을 탄 거지 말을 타고 그림 속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게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전우치를 보면서 누가 그걸 예상해요? 예상한 미친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예상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는 예측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돌연변이 예측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고 일어나고 나면 그런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선지를 지우는 겁니다. 설명은 제가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 푸는 거니까 선지를 지우는 게 중요해요. 틀린 단어 찾아서 지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해서 이제 스키마로부터 정보 모델링을 통해서 정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건 모델인데 약간 좀 허구적일 수도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는 완전 전투, 각개 전투거든요. 발버둥 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거는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전자차트를 만들었었는데 전자차트를 만들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환자를 봐야 한다는 모델을 만들어놔요.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의사들이 하는 일을 또다시 우리가 기록을 해놔요. 이벤트 로그라고 해서. 그 둘을 비교해보면 난장판이거든요. 허구와 사실이 충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 모형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16년쯤 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요령 대망이라서 108개의 요령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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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면 돼. 108개나 만들었어요. 학생들은 좋아했죠. 그런 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108개를 못 외워요.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과 허구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느 걸 택해야 될까요? 사실을 택해야 되는 거죠. 허구에 따라 자꾸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전자차트를 만드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허구적인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문화작품을 읽고 예상이 안 되는데 그냥 보고 지우면 되는데 그걸 미리 예상해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냥 자꾸 지우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청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없어도 지울 수 있도록. 시각화 되면 좋은 거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키마를 이제 우리가 흔히 도식 또는 이제 정보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스키마란 뭔가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국어학에서만 백잉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인지과학에서, 공학에서, 심리학에서, 영문학에서 다 지식구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대한민국 국어교육만 계속 지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식구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어교과서, 국어사전에서도 어떤 사전에서는 지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떤 사전에서는 지식구조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인데 철학에서도 당연히 지식구조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어학밖에 없을 거예요. 지식 구조가 맞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정보 모델을 만들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계층 구조예요. 우리가 그냥 트리 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트리 구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 구조를 통해서 정보를 이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K맵, 지식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프로세스,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망 구조가 적합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테이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키마라 부르는 겁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 배경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식화 또는 스키마를 통해서 명시제를 맞는 연습을 그래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수능 국어는 정보 처리가 본질이거든요. 물론 지문에 모든 걸 다 쓰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필요할 때 쓰라고 했어요? 맨날 물어보는 게 다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런 질문이. 네. 필요할 때만 쓰세요. 네. 100만 번째 말했는데 100만 한 번째 말할게요. 네, 필요할 때 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하라고 한 이유는 스키마를 머릿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스키마를 머릿속에 새겨놓고 나면 그 다음에 정보 처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동시에 팩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지를 지워나가는 과정은 우리 흔히 선지를 갖다 비빈다고 그러는데 이 지문에 갖다가 그것도 사실 필요해요. 뭐 눈알 굴리기라고 부르든 양치기라고 부르든 다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천적 숙련이 필요하다. 사실 이 암묵지 또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것을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개념, 관계, 추론이라고. 여러분이 개념에 관계된 추론만 잘하면 수능 국어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개념에 관련된 관계들을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수능 국어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개념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허구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고 사실적인 것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실천적인 숙련이 필요하다. 비트겐슈타인 천재도 숙련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겠죠. 선지를 많이 지어나가 봐야 그래야지 관계 추론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5분 훌쩍 넘긴 것 같은데 이제 정리하고 3월 학부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